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방송원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사전에 떨채에다가 한치 학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치 학과. 떨채에다가. 여러분들, 그 만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떨채에다가 떨채를 하나 샀어. 떨채를 하나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떨채에다가 요 안에다가 엮습니다. 요 안에다가 엮고 망치로 때려주면서 내 힘에 안 빠질 정도로 때려주면서 이 사슬 이렇게 사슬 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안 들어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땡기 보십시오. 땡기 가지고 요래서도 안 빠진다 이럴 때안 빠진다 이럴 할때 여기에다가 요 하얀 거 보이시죠? 하얀 거 이거 자체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런데 틈새에 쭉쭉 넣어주세요. 되게 짜면서 좀 많이 좀 넣어주세요. 요 안에다가 쫙쫙 넣어주면서 뺑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째는 이제 요거를까지 했다 그런다면은 그 다음째 전기태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기태프가 필요하거든요. 자, 전기태프를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한100 이상 요까지 감아줍니다. 감아줄 때 여기에서 끊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로 같이 발라주십시오. 이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를 한번 끊으시고 다시 여기에서 열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지겠죠. 자, 그 다음체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체 제가 집에서 안경집입니다. 안경집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지?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낚시 가방에 보관할 때는 이렇게 지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도 빠지나가지 않죠, 여러분들. 자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 떨채로 이렇게 만들어 본 한치학합니다. 뭐 대왕 오징어도 하고도 그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민짱대에 여러분들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짱대에는 숭어 바늘이 필요합니다. 숭어 바늘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낚싯대에서 이렇게 매체를 뺐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다시피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몇 줄을 뺐거든요. 3줄, 3줄을 뺐습니다. 3줄을 빼고 요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줄을 뺐습니다. 3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앞에다가 지금 요 낚싯대를 꽂았죠. 요 숭어 바늘을 지금 꼬치가 있죠. 그렇죠? 자 요거 대해서 설명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끼우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길고 민짱대 속에 이렇게 이어주죠, 여러분들.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민짱대 속에 이렇게 이어고 나면 민짱대 속에 이어놓고 나면 여러분들 내는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틈새에다가 이거를 짜주세요. 이거 틈이 안 보이도록, 완전히 틈이 안 보일 정도로 해줍니다. 틈이 안 보일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전기테이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부터 요거 한100 이상에서 100 이상에서부터 전기테이프를 감아줍니다. 전기테이프를 감아주고 요 바늘도 이렇게 감아주게 되었죠. 바늘도 이렇게 감아주게 됩니다. 바늘 세 군데 다 이렇게 감아주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감고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단계. 자, 민장대에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낚시를 나가다가 보면은 한치 같은 발견을 한다 이런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꼭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거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차, 요 바늘이 또 어디 필요하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일종의 우리가 후가시대 아니고 원투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원투대를 가지고 있단다면은, 여기에서 원줄에서 이 애를 매주십시오. 이 애를, 자, 이 애를 여기에다가 요 구멍이 있는 대로 여기에다가 요 원줄을 이렇게지요. 원줄을 이어준 다음에 묶으십시오. 묶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낚싯대 잠시 넣을까요? 아,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걸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걸쳤잖아요. 여기 지금 묶어줬잖아요. 묶어주시면 요 앞에 추가 있기 때문에 게스팅을 하게 되면 우리 숭어 훌치기 바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에서 요거를 갖다가 원투를 해서 또 한치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오늘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늘을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한세개 정도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내가 다 완성을 해서 보여드렸을 텐데, 자, 오늘은 요 바늘을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제가 빼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빼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내가 지금 하나를 좀첫 번에 떨채에서 만들어진 건, 이거 자체는 떨채에서 요거 자체는 만들어진 거는 지금 요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녀 아줌마들이 내가 굴 까고 할때 하는 거, 내가 요거를 우리 집에서 요게 한몇 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 하나를 빼가지고, 요게 그는 지금 없잖아요, 봐보세요. 없죠? 요게 그는 빼가지고 요걸로 연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대로 살아가 있지, 여러분들. 그쵸? 자, 오늘 이렇게 한치 잡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하는 영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